안녕하세요, 코비가이트 PD입니다. 드디어 개의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아, 이거 발음이 어렵네요. 개의 계절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주목받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온 곳은 바로 영덕입니다. 영덕은 대게로 유명한데 영덕에 과연 어떤 여행지가 있을지 한번 같이 떠나보시죠. 고! 여기는 영덕에 있는 메타세카이어 길인데요. 여기는 정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보이듯이 엄청나게 메타세카이어가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메타세카이어라고 알고 있는 굵은 나무가 아닌 약간 얇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들어오니까 공기가 확실히 좋고 지금 들리세요? 새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엄청나게 좋은 소리들이 들려와서 기분이 한층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언택트 여행지를 돌아다닐 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정말 별로여서 안 가는 곳이거나 아니면 좋은데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곳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덕에 있는 이 메타세카이어 길은 정말 두 번째로 정말 좋은데 사람들에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지금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메타세카이어 길이 전부긴 한데 그 전부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산책하기에도 좋습니다. 이 앞에 주차장도 어느 정도 크기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시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고요. 영덕에 만약에 오셨다면 여기 한번 들려서 꼭 산림욕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온 곳은 영덕의 풍력발전단지인데요. 야, 여기 뒤에 보이세요? 이거는 일부고 저쪽에 보면은 풍력발전기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여기는 풍력발전단지가 보통 이렇게 공원화 되어 있는 곳은 별로 없는데요. 이 영덕은 여기 위에가 공원화가 되어 있어서 주차하기도 좋고 구경하기도 굉장히 좋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면 저 동해 끝까지 볼 수 있어서 정말 멋진 뷰를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요즘 풍차에서 평창에 인생샷 찍으러 가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영덕에 오셔서 이 풍력 발전기에서 인생샷을 한번 찍어보시면 어떨지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영덕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저 이번에도 또 처음 알았네요.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고! 그리고 이 풍력발전단지 밑에는 바로 해맞이 공원이 있거든요. 여기는 바다를 가까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바다를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맞이 공원을 추천하고, 풍력발전기를 더 보시고 싶은 분들은 저는 풍력발전단지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어쨌든 계단을 내려갔다 올라가야 하는 그런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풍력발전소가 나는 별로 땡기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해맞이 공원에 가셔도 바다를 물씬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해맞이 공원으로 가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온 곳은 영덕의 축산항인데요. 여기는 강구항보다는 확실히 덜 유명하지만 이렇게 죽도산이라는 곳이 있어서 볼만한 곳입니다. 이렇게 해안길을 따라서 데크가 쫙 있어서 트레킹하는 분들은 여기를 정말 많이 오시는데요. 하지만 제가 추천하는 거는 저는 여기 트레킹 코스만 돌고 돌아가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이 죽도산 전망대가 좀 위에 있는데 사실 경사가 만만치 않고 힘들기 때문에 굳이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어요. 왜냐면 아까 풍력발전소도 있고 해맞이 공원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오신다면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트레킹하는 곳은 영덕에 많지만 그래도 여기가 가장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시는 곳까지 갔다가 돌아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축산항도 역시 이 항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기와 축산항을 같이 구경하시면은 이 항구와 이 바다의 매력을 듬뿍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덕에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여행지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맛있는 것은 무조건 보장되는 이 영덕에 오셔서 맛있는 대게도 먹고 이 주변에 있는 여행지들을 다니면서 끝나가는 아쉬운 가을을 제대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